그래서 배가 이렇게 지나갈 적에 이 각도, 각도를 몇 각도를 몇 초에 지나가느냐.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배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쪽에 풀숲 뒤에 저기 납다, 흑색 납다, 거기 보시면 용도 하고요. 저쪽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진 찍는데, 고릴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모양.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내려가서 돼지코 바위 보고, 그 다음에 슬리퍼 바위 보고, 네, 그리고 여왕머리 바위 보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밟지 말아요, 밟지 말라는데. 아, 당연히 이게 수억 년 된 건데. 성계 화산. 이게 더 마이가 많아요, 얘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런 게 보시면 다 이런 게 흔적 화석들이고요. 얘는 이제 이런 게 다 흔적 화석들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용암이 식으면서 붙으면서 식어갖고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돼지코, 목을 주는. 네. 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 네. 많이 만져야 돼. 물도 이렇게 묻혀가고. 예. 네. 대박 나실 거예요. 돼지코 바위. 로또를 붙어야지. 이제 자유를 주세요. 로또 대박. 오, 명언이다. 김태진 자. 자, 여기 있는 거는 슬리퍼 바위. 슬리퍼 바위. 방글을 하시죠. 코끼리 바위. 어디 슬리퍼 있노? 슬리퍼 어디 있어? 아, 슬리퍼 바위. 슬리퍼 바위. 여왕머리 바위.